건강하는 식감, 맛있는 스타일가 있는 친절한 언니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. 간만에 토요일 저녁에 요리 먹방을 하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이제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들은 이렇게 이제 국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숙숙이 맘스님 어서 와요. 오랜만에 들어왔네요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저녁에 좀 일찍 서둘러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낮방을 하고 나서 어제 좀 잠을 못 잤거든요. 잠깐 잠든다는 게 일어났더니 한 3시간 잤나봐요. 너무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. 오늘 이제 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 해파리 냉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약간 중국식으로 약간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중국식으로 겨자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요. 미리 그 해파리는 손질을 해놨어요. 미리 좀 손질을 해놨어요. 그래서 해파리는 일단은 그 해파리 시중에 파는 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염장해 놓은 해파리, 해파리를, 네, 아르맹님 어서와요. 안녕하세요. 염장해 놓은 해파리를 1시간 그 동안 찬물에다가 담가 놓고요. 1시간 물기 뺀 다음에 살짝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쳐가지고, 아유, 침진통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살짝 데쳐가지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찬물에 좀 담가 놨다가 물기를 좀 뺀 상태에서 빼서 참기름하고 간장을 참기름과 간장을 살짝 버무려 놓고 냉장고에 좀 넣어 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좀 차갑게 참기름 맛이 좀 나는, 그리고 약간 그 간장이 좀 짭짤한 맛이 나는 그 상태예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야채 같은 경우는 뭐 오이만 들어가도 솔직히 맛있긴 한데, 오이하고 그다음에 게살 두 개 남아가지고 게살 두 개 넣고, 그다음에 양파, 그다음에 파프리카, 소스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, 이제 마늘 좀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지단도 오늘 하나 노란색을 좀 내기 위해서, 네, 붙여봤습니다. 오늘은 해파리 냉채 만들 거예요. 해파리 냉채. 해파리는 이제 미리 손질을 해놔가지고 냉장고에 식혀놓은 상태이고요. 잠깐만요. 자자자. 떡볶이 먹으면서? 알겠어요. 자, 미리 이제 야채들은 손질 좀 해 놓을 거고요.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오이부터. 잘 보이나요? 네, 조금 더 빼놓을게요. 좀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오이. 오이는 한 5cm 정도 돌려깎기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. 돌려깎기. 자, 이렇게 해서 대오이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무침에 먹기 좋고 피클에 먹기 좋은 것 같아. 이런 청오이 같은 경우는 색깔 내거나 약간 아삭한 식감 때문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해파리 냉채 하나 사용하는 게 우유. 자, 돌려깎기 해서. 돌깎기 좀 어려워 하신 분도 있는데 너무 꼭 다 이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심만 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아까우니까 약간 바람이 들었나? 오이가 아삭아삭해야 맛있는데. 자, 잘 예쁘게 해파리 냉채 사이즈로 썰시면 돼요. 해파리 한번 썰 걸 그랬나? 폰 자판이 이상해? 아싸님 어서와요. 자, 오이. 칼질이야? 감사합니다. 근데 칼질을 지금 이게 테이블이 좀 그래가지고 칼질을 못하는 거예요. 양파는 좀. 찬물에 살짝 담가놔도 되는데 오늘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쓸게요.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찬물에 좀 빼놓으면 훨씬 더 아삭아삭 식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. 월 뭐예요? 안녕하세요, 공하나이칠님. 그리고 파프리카도
파프리카도. 아, 10월 약양이에요? 알록달록하게. 잘 안 떠지네요. 와, 10월 약양님. 우와,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우와. 오랜만에 오셔가지고. 별풍 감사합니다. 우와. 원래 열흘이었어요? 원래 열흘 누구셨지? 가만 오니까 떨어졌어요? 누구셨지? 계란 지단도. 기차요? 기차라는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. 지단도. 아무튼 감사합니다. 다시 와주셔서 고마워요. 자, 그리고 게살도. 게살도 좀 넣어주고. 게살도. 26? 26? 10월 약용님. 계란도 좀 넣고. 소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물에다가 물을 좀 넣고, 그 다음에 식초하고 설탕 비율을 식초 2, 그 다음에 설탕 1 비율로 넣고, 그 다음에 소금.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. 소금. 소금은 그거에 한 2대1 대 0.5 정도 소금 넣고, 그 다음에 오늘 겨자 넣었어요. 겨자. 겨자 넣고. 그 다음에 오늘 마늘. 지금 아직 참기름은 안 들어간 거예요. 참기름은 안 들어가고, 겨자만 먼저 넣었어요. 옷 갈아입었대. 옷 갈아입었어. 마늘도 쪄가지고, 살짝 가져서. 백조님 어서와요. 술안주 영이긴 한데 오늘 술 안 먹을게요. 주말이라서 한잔 해도 되는데. 그런 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, 저 친구. 잘 다져가지고 소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잘게 다질게요. 이따가 한 잔 치맥 먹는다 그러잖아. 아, 생일이 다가오니까 전화가 장난 아니었어? 와, 인생 그래도 잘, 좋게 살았나 보다. 생일이라고 전화도 많이 해주고, 야. 자. 좀 넣고. 자,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. 참기름하고 깨소금 가져올게요. 됐구요. 나 만나서 그런 거라고? 술 먹지. 자, 여기다가 오이, 양파, 그 다음에 게살, 파프리카, 그 다음에 지단, 계란 지단 넣은 거고요. 이거는 지금 살짝 간이 좀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미리 소스, 버무려갖고 좀 촉촉하게.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짜거나 너무 자주 쓰진 않으니까 촉촉하게. 땅콩이나 이런 것도 좀 갈아서 다져가지고 넣으면 맛있어요. 땅콩도 좀 넣을까? 땅콩 있을 텐데. 넣고, 그 다음에 해파리. 해파리도 좀 넣고. 오! 색깔이 그래도 예쁘죠?
이파리 양이 좀 적은 건가? 자, 한번.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하고 어, 어떡해. 우와. 아까운 참기름. 참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맛이 강하니까. 다음에 마지막에 깨. 깨는 갈아가지고 깨도 넣고. 다음에 조금 씹히는 맛을 위해서 땅콩 가져올게. 땅콩 땅콩을. 아, 버벅거려요? 버퍼 있어? 땅콩 조금만. 이게 땅콩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이게 확실히 고소한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에 다져진 땅콩도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좀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땅콩으로, 안 깐 땅콩으로. 마지막에 마무리고 좀 더 많이 넣으면 좋겠지 하겠지만 일단 좀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. 자, 완성됐어요. 예쁘게 한번 담아볼게요. 대를 넓게 펴주고. 집에서 해파리 냉채 거의 안 해먹긴 하는데 뭐 손님들이나 와야 뭐 이렇게 해먹죠. 왜 이게 어디서 왔니? 국물을 좀 넉넉하게 완성. 아, 아, 니르니르님, 니르니르님, 아직 늦은 저녁? 자, 해파리 냉채 완성됐습니다. 응? 약간 파란색이 더 예쁜, 많으면 좀 더 예쁠 거, 알록달록해서 예쁠 것 같은데. 해파리 냉채 완성. 이렇게 해서 쿡방은 완료. 우리 안녕.